제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그 어느 주보다 좀 바쁘게 지내고 제가 이게 뭐 주님 앞에서 몸들 떠오르는 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제가 새벽에 좀 잘 깨요. 제가 새벽에 아마 제 그 카카오톡 보시는 분 거기 시간 나올 때 보면 알 겁니다. 가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런 그 설교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새겨보는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어느 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순서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설교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절 하나 주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4절 보면은 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명령을 듣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의뢰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보통 기도 호흡이라는 기도에는 사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요구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깊이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가 또한 간구를 드리고 소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그것으로서 감사와 찬양하여 이것이 기도의 전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만 하면 돼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또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듣지 못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는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에게 부엌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에 하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겠어?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일어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할 수 있는 것 잠자는 때도 할 수 있는 것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서 내가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거기에 응답도 받았는지 아닌지 아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1절 거기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로 가라 그래서 이로 가야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묵상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 하나 더 볼까요? 성경절 볼 거다. 보면 시편 118편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죠? 알고서는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라는 것은 소원을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물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알고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편으로 갈지 왼편으로 가야 될지 바른편으로 갈지 여기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루에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활할 때 하루에 이것을 갈까 말까 저리로 갈까 무엇을 먼저 할까 여기서 돈을 쓸까 말까 부인을 위해서 시간을 먼저 써야 돼 이것을 뭐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조용한 묵상의 시간 새벽에도 밤에도 단 10분이 되더라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Understand가 됩니다.
내, 내 마음 가운데 understand in my heart. 내 마음 가운데 understand가 되어야 돼. 내가 이것을 hear 해가지고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의 knowledge로 인식만 해서는 안 돼. recognize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realize 해야 된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두렵죠? 예, 우리 마음속 깊이 understand 해야만이 기도의 응답도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쉰다는 것,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흔히들 얘기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게 무슨 떡먹을 힘들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채 누워서 물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누워서 숨 쉬는 게 아주 쉬워요. 건강한 사람은 누워서 숨 쉬는 게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근데 아픈 사람은 특별히 임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비아 씨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천식 환자들한테 숨 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미세스님 굉장히 지금 힘들어 숨 쉬는 게 산소가 부족해요. 숨 쉰다고 다 돼요?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산소가 왜지? 산소가 서큘레이션이 돼야지 내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몸에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온몸에 퍼져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온몸 그래서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듣고 옛날 제자들도 다 그랬죠. 나한테 얘기했던데 난 도대체 기억이 없어. 나가서 먹어서 핑계라고 이제 뭐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사정스럽고 그러면 아니 파리 목사님 같이 하다가 음성이 커지더라고. 그럼 이제 그때 잠깐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서 이제 가서 도착하고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영적 호흡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내가 다시 한번 부전사의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유교 사면 끝나고서는 한주의사에서 부전사를 뽑는다고 그래서 한번 저는 청년이 아 이제 나 짭짭하고 부모 가야 돼 하고서 애플리케이션 내고 많은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30명 가운데서 이제 두 명인가 뽑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전부 와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뭐 설교를 과거 할 때도 했고 여러분 되게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내가 면접할 때 이제 부를 테니까 여기서 전부들 기다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친구가 야 나는 과거에 이 무전을 10여 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이 회사 저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해서 웬만한 무전은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다. 무전에도 그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기억하십니까? 쭈쭈쭈쭈 돈 쭈쭈쭈쭈 하는 거. 요새 아마 텔렉스 그 텔렉스도 나오기 전에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요새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뭐 꿈꾸는 얘기 하나 하고 아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얘기한다. 나는 군대에서 이 무전사로서 오래 일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은 10년 일했지만 난 5년밖에 일 안 5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24시간 일했어 이거 가지고 무전기 가지고 샀으니까 밤낮으로 가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무슨 자신 있어. 근데 이 지금 이 청년은 자기는 한 1년밖에 경험이 없어 간신히 거기에 말귀를 알아들으는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그 안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드러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거의 30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 거기 앉았던 그 청년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니까 자, 모든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하고서 이제 안에 그 회사의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지금 계속 거의 30, 아까 온 것까지 한 1시간씩 기다리는데 도대체 왜 뭐가 인터뷰가 끝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만 내가 들어오라고 그럴 때 그 무전 소리를 듣고 야 오피스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청년만 인터뷰를 하고 당신들은 무전 소리 못 들었느냐고. 무전으로서 방에 들어오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청심하고 듣지 않고 내 친구들하고 내 자랑하고 내 경험 많다는 얘기하고 이런 노래하고 못 들었어요. 경험 1년밖에 없는 친구는 가만히 무슨 소리라나 누가 나오나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전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성령의 음성은 이것과 또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왜 메시아를 몰라봤습니까? 우리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지금 말하면 목사 같은 분들이 왜 성경을 몰라서 메시아를 몰랐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지식, 날레지만을 가지고서 정말 understand 하면서 정말 참뜻을 이해하면서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알았으면 지나가는 그 보잘것없는 창녀나 또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여자 또 아니면 세리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부 베드로 같은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그 소리를 알았을까요? 내가 마음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참 거기에 불린 사람들 보면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음성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누님이시지만은 우리 최순옥 집사님과 하는 영성일기 같은 거, 이거 좋은 겁니다. 뭘로 좋으냐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요구만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듣고 낳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 계속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기준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이 합당해서 나에게 큰 잘못이 없게 인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주는 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인과 내 남편이 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사사기 6장부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는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너무 잘 아시죠? 기도원하면은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횃불하고 항아리 깨가지고서는 그냥 왕창 그 미디안의 적군을 쳐물는 기도원. 지금 성경 가운데서 가만 겁쟁이들, 겁 많고 의심 많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요나 같은 사람, 그렇죠? 요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하다가 자기가 잡혀갈까봐 욥바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느님께 간신히 붙여잡아서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가지고서는 니느웨 성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아실 바와 같이 확 화냈어요. 하나님 왜 그런 나쁜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열나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려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고 니느웨 성이 그랬어요. 이러한 기드온이 아니 요나가 또 뭐 때문에 화가 났죠? 방농쿨 시원한 데서 방농쿨 밑에서 잠자는데 그것이 말라버리니까 그거 더워서 죽겠으니까 나 이것에 있어서 세상에 난 저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럴 정도로 좀 치사하고 좀 쫀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 택하셨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나중에 선지자로 만드셨고 또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참 목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셨다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신약에서 뭐 제가 그 일일이 다 뭐 베드로의 잘못은 베드로의 성격과 아주 칼칼하고 그냥 그 상대방의 귀도 잘라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부에다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리스폰드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그 방법론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그의 현 상태를 보신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순종하나 안 하나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히어링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나 내가 어떠한 뭐 헌금 상태가 좋은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뭐 무엇을 하고 연대를 보고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시겠다고 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 뜻대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잘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보면은 치료된 그 병자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서 훑어봅시다. 베데스다에서 38년간 앉은 병이 보면은 한 게 없어요. 내가 여기 물이 동하면은 여기서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가 내가 이 앉은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가 그것만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를 물에다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나는 이렇게 38년 동안 나를 물에 집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 사람 봅시다. 이 사람 뭐 예수님 찾아다니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와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바를 가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실로암에서 씻은 그 소경. 예. 예수님께서 흙을 눈에다 발라주고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실은 다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실로암의 소경은 난 아무것도 없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장님이었던 거하고 내가 이제 보는 것밖에 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런 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을 구원해 주신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 기억나죠? 중풍병자.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금은태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중풍병자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 너무 잘 아시죠? 예,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저리 밀리다 끝까지 해서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어쩌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낫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느끼셨을 때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로에 있는 그 귀신의 딸 엄마, 귀신 들린 딸을 골려주기 위해서 제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자들하고는 얘기 안 해. 예수님 아주 단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개 같은 너희들하고는 상대도 하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 조각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를 제가 들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가서 그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우리 다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정을 두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든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네 상태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이든지 직책도 네 소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내 음성을 듣고 내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때는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때 아닐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무엇이 다 잘 되는데 그래서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알아서 다 해주신 것 같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사람 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다 성전 앞에도 있었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세 가지 모든 그 방법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understand, 참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로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가장 잘 들릴 때입니다. 제가 뭐 항상 지난 한 2, 3년을 들면서 얘기하지만은 제가 그 과거의 생활보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에 깊이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마음이 understood가 됐고 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realize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기다릴 때 이제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뭐지 하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갈 절벽밖에는 더 이상 갈 것을 모를 때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찬스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나와 다른 것이 정말 나에게 큰 문제가 될 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른 거 이것은 잘못된 거
나하고 똑같아야만 옳은 것,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좋은 것,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 어떤 그 요새 카카오톡에 그 나오는 거기 한 예를 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의 그 아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자기는 오른손잡이, 근데 와이프는 왼손잡이래. 예. 그래서 또 나는 국그릇을 바른 쪽에다 놓고 먹는데, 와이프는 항상 국그릇을 왼쪽에다 놓고 먹는데,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이 봐도 되는 사람도 있어. 예.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그릇을 갖다가, 이건 제 처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꼭 설거지라면 물을 찌고서는 그걸 갖다가 그릇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꼭 놔줘야지 마음이 속이 풀리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놓으면 그게 무슨 말르기만 하면 그 무슨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나 꼭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남자들한테는 소위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따지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거 가지고도 사람이 이렇게, 예? 소위 말하는 이게 올라가요, 여기.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은 밥그릇을 항상 바른 쪽에 두고 나는 왼쪽에 두고 국그릇을 봐두고, 또 설거지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먹고 나면 거기 남은 거 빨리빨리 치워서 다 해서 찬장에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찬장에 있는 접시 다 될 때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만큼 쌓이면 그때 한꺼번에 다 씻는다고 씻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이 봐도 되는 거야. 이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맨날 서로 잔소리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한바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에라이 미쳐야 보는 자인데 이 나이에 뭐 와이프 얘기 좀 들어주면 되지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그저 밥 먹자마자 얼른 씻어가지고 탁 해서 제자리에 넣어주고 박도자. 처음에는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이 안 되니까 와이프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또 항상, 저도 젊었을 때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애들이 있을 때는 보면 안식일 아침이면 잘 다투어. 왜 다투는 줄 알아요? 여자들 꼭 보면 안식일 참 한 15분 전에는 그래도 교회당에 가서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꼭 그냥 그 갈 때 되면 그때부터 뭐 화장 뭐 이거 덜 한 거 있어야 되고 뭐 이거 닦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보고는 이빨 저 뭐 칫솔, 예? 이게 짠 거 그 뚜껑 안 덮었다고 잔소리하고 자기는 화장품 뚜껑 안 덮고 그냥 가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는, 예, 애들 빨리 줘가면 애들 옷 입히고 하는데 당신이 어찌난번에 입혔으니까 난 입혔을 줄 알았지 아직도 안 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식일날 많이 과거에 말다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은 그런 거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와이프를 뭘 도와줄 게 있나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와이프 옆에서 화장품 아직 안 덮었네 내가 덮을까 하고 자기가 덮어줬대요. 치약 이거 안 되네 내가 이거 사고, 그렇게 해서 벌었다니까 와이프가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쉽게 말하면은 와이프에게 감동되는 일을 하니까, 와이프의 말을 들어주니까 오히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와이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해고 너 50% 했으니까 나도 50% 해야 돼, 너 60% 내가 40%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와이프를 내가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생각하고서 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잔소리를 12번 하던 것이 이제는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와이프가 내 마음을 더 읽고 미안해하면서 더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똑같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응답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정말 감동으로서 남을 할 때는 사람 컨트롤한테, 제가 여기 또 한 가지 얘기 들으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 화장실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뭐 거의 매일 와서 보는데 왜 오게 되냐면 사실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친구가 뭐 물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사줍니다. 왜? 이게 시간 제 세이브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걸 제가 하기로 했었고, 예.
물건을 살 때 뭐 여기로 오면 무슨 뭐 타일이고 뭐 큰 거 이런 거 사다 주는 거 물론 다 제가 했지만은 자질구레한 거 필요한 게 많습니다. 여기 구멍 뚫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지금 막 쓰는 것이 타일이 아니고 콜질로 다 썼어요. 벽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드릴로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드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얘 다이아몬드 드릴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드릴을 하니까 하나에 20불씩이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래도 시간이 오래 가.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자기가 내야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게 한 개 두 개 아주 금방 망가져요. 예, 다이아몬드 된 그렇고. 그래서 그건 내가 낼게 하고 내가 사다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죠?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거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점심을 가서 얘네들하고 보리도를 같이 사서 내가 보리도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주면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얘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 시키는 방법을 제가 배웠어요. 딱딱 그 야 보리도는 네 돈 넣고 네가 가서 사 먹어. 이건 네가 할 거니까 네가 가서 픽업해. 걔가 시간을 여기에다 더 많이 쓰는 게 더 나한테 유익하겠어요. 내가 잠깐 가서 사다 주는 게 낫겠어요. 이게 방법이. 이게 지난번에 이강진 집사가 우리 과정 공부하는데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한국에서도 뭐요? Lead as a servant. 그렇게 얘기했죠? 예, 한국에서도 그러한 그렇게 결국은 내가 리드할 때, 내가 보스 노릇을 할 때 보스 같이 하지 말고 servant와 같이 보스 노릇을 해라. 그러면 더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맞아요. 하느님께서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게 제가 여기 루이즈라고 이거 일하는 친구한테 그런 거니까 일 더 잘하더라고요. 더 오래 해주고 내가 시키지 않는 저 뒤에 새는 거 파이프 이런 거 다 고쳤어요. 또 한 푼도 안 줬어요. 그것 사람 불러 살려면 그것도 몇백 불 돼요. 내가 뭐 보리도 몇 개 뭐 사줘봐야 돈 백 불 조금 지난 거 몇 번 사줘도 그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연금 낸 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이득입니까? 이 자그마한 예고, 우스운 예고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 이거 참 멋진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 이강진 씨하고는 난 과정 공부하면 얘기를 못해요. 저 사람 와이프한테 얼마나 이 모든 걸 잘하는지 얘기 끝냈다면 난 그거 벌써 하고 있는데요. 난 그거 벌써 하고 있는데 밤낮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부부 사이에게도 자녀 사이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네가 할 일이야 이거 당신 어느 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같이 우리가 합시다. 예, 우리가 상대방을 감동을 시키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을 리드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에 탓하지 말고 우선 내가 먼저 변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을 멸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적을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로 삼는 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내가 적을 저 사람하고 따져가지고 로요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적을 이겨서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기는 것은 이건 항상의 그 순간에는 저것이 되지만 permanent repair가 안 됩니다. 적을 내 친구로 만들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은 믿음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질의 성격에 동질의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기가 누구나 좋아요. 나하고 인컴 레벨도 비슷하고 나하고 시간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 또 같은 고향 사람 뭐 같은 학교 사람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꼭 따질래서 그런 것이 아니 편하니까 그래요. 사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만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 내가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고 다양한 성격에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적응할 때 모든 것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 트러블이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 속에 조화된
연합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가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 따지지 말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민장로님 같은 분. 예, 참 내가 참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참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다윗은 사실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모든 것이 사울은 다윗이 잘못되면 자기가 기분이 좋았고 다윗이 불행하면 기분이 좋았고 다윗이 잘되고 행복하면 자기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생활이 미지러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삶의 선조가 될 사람인데 본인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 사울과 다윗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 가운데서 소원을 구하시는 것을 물론 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는 감사도 있을 수 있고 그 감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이런 것을 우리의 생활로서 느끼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의 찬송을 같이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롱위켄드를 당하여서 많은 주님의 종들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가는 어디 곳에 있든지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